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비올입니다. 오늘 주가는 0%, 0%. 둘다 이제 주가 등락률 모두 다 빵이죠. 시가도 딱히 밀리지 않았고, 그냥 시가 자리에 끝냈는데, 아무래도 FOMC 전날이었고, 오늘 시장의 반등이, 뭐 시장이 만등을 보여줬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, 어쨌든 오늘 시장을 좀 지탱해 준 거는 반도체가 메인이었고요.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업종들은 오늘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으로 새롭게 돈이 들어왔다라는 느낌보다는 다른 쪽에서 돈 빼가지고 여기다가 찔러 넣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등락률 거의 티도 안 났죠. 코스닥은 거의 그냥 보합 수준. 그다음에 코스피는 1% 약간 못 미쳤다가 동시호가 때좀 끌어올렸죠. 그래서 좀 지수 위치를 고려하면은 굉장히 좀 여전히 탄력이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.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더 이제 강한 매수나 아니면 강한 그 매수 금액의 숫자 지금 막 1,500, 뭐 2,000억 이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. 코스피로. 예전 같으면은 뭐 5,000억, 6,000억 이런 날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거래가 정말 안 일어납니다.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. 팔려고 하는 사람은 뭐 있겠지만,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죠. 지금 시장은 좀 답답한 답보 상태인데,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는 기대할 만한 일정이 있죠. FOMC가 오늘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. 지금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거의 100%로 보고 있더라고요. CME, FED 워치2를 보면은,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뭐 0.25냐, 0.5냐, 뭐 요걸로만 나뉘고 있지 금리를 내린다라고 그냥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가 9월 전 마지막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부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나중 문제고 지금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가장 좀 좋아하는 기대감이 올라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어떤 위치 양시장 다 추세 하단까지 쭉 밀려 내려와 있죠. 지금 이 상황인데, 여기도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, 여기에서 FOMC로 인해가지고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은, 지금 일단은 뭐 트럼프 이슈도 굉장히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,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긴 합니다. 딱딱 맞아 떨어지죠. 추세 하단, 그 다음에 트럼프도 조용하고, 여기에 FOMC 금리 인하.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금리는 물론 뭐 우리나라 시장 1년 동안 뭐 얼마나 올랐습니까?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망한 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뭐 내일 당장 하루 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내일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기에는 FOMC라는 그 재료가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해외 증시 보고 우리나라 증시 보면은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증시 한정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반등을 보여줄 만한 추세를 다시 한번 돌려나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내일 시가가 좀 뜨는 게 중요하겠죠. 만약에 시가가 1,300원, 1,400원 요 구간까지만 떠준다라고 하면은 비올은 다시 한번 또 전고점 트라이 저는 다이렉트로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처럼 또 이제 반도체 같은 애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면은 아마 다른 업종들은 또 밀릴 확률이 높겠죠. 우리나라 시장 다 같이 오르는 거잘안 나옵니다, 이제는. 이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. 대부분 다 돌려막기식으로 업종을 올려주기 때문에 한 업종이 올라가면은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또 누군가는 피해를 봅니다. 이게 예전에는 그냥 반반 구도였다라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시장은 반도체 하나 올려주려면 한 3개, 4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빠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뭐큰 기대는 하진 않겠지만 내일은 일단 시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. 시가만 위로 좀 띄워주면은 저는 비올, 지금 실적이 어쨌든 간에 받쳐주는 종목이잖아요.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저희 무료체험이 7월부로 공식, 모든 일정 종료됩니다. 접수 받는 것도 지금 마지막이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비올 보고 왔다고 남겨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피날레니까 편하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